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물도 지금 현 시간이 날물이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철이라 그러니까 염도도 안 맞습니다. 오늘 낚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예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용왕님이 경비해주면 고기 한 마리라도 나올 수는 있는데 참 저 고기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마리를 잡으면 영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히트! 히트! 찌릅! 히트! 찌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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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혀. 야! 야! 잡고! 그렇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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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히트다! 장동민! 대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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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끌어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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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질이었는데, 아이씨. 아닌 게 있지? 아니야. 야, 나 뭐야? 왜? 잠깐만. 잡았어?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잡았다! 뭐야, 야, 잡았다! 와! 잡았다! 갑자기 잡은 거야! 야, 이거 말썽이다, 말썽! 가족이! 와. 야, 됐어, 됐어. 자, 요 놈. 네, 오, 아까 좀 커. 20cm. 살려줄게. 미션! 석세스! 컴플릿! 취야! 야, 이제 즐겨! 석세스. 와, 나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딱 잡히네. 아니야, 아니야.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야, 월척이다! 내가 하태공이다! 이야! 야, 잡았다! 야, 나 잡았다! 야, 나 조기 왕이야! 하영 76분 23초에 물고기 두 마리 획득. 그 다음에 회뜰거리 잡으시면은 회 떠서 그거는 먹고요. 라면은 물 준비하겠습니다. 뭐야, 회도 준다며? 회 저희도 잡고 있는데 안 잡혀요. 사온 게 아니라 잡아서 한다는 거야? 어? 라면에 뭐로 먹어요? 그냥 라면 먹는 거야? 라면에 넣을 게 없대! 아니, 회를 준다며! 선장이도 못 잡고 계셔, 지금. 아, 이것도 원래 잘 잡히는데? 저 온 거 같아요! 에이, 연기하는 거 같은데? 진짜 왔다! 확실해? 진짜야? 구라야. 야, 쎄야 와, 이게 스트레스네. 어, 여기 와. 너무 좁아, 여기 너무 좁아. 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진짜야? 구라야, 연기하는 거 같은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물고기 잡게 해줘. 진짜 뻥 아니고 5초 만에 이렇게 됐어. 이거 작은 거 아니야? 야, 엄청 커. 야, 이 정도면 야, 얼척이야, 얼척. 대박! 30! 야, 대박, 대박! 와! 대박, 대박! 왜, 왜? 난 이대로 못 간다. 송재희까지 잡았는데. 이대로 못 가! 재희 형이 잡은 농어 먹고 이동하겠습니다. 와, 좋아, 좋아. 아, 대박. 야, 낚시 재밌네. 야, 경민아, 고맙다. 야, 재밌다, 이거, 역시. 아, 아유, 또 서울 양반으로 왔으니까 내가 회나 한 접시 내가 떠줄게. 확실히 할 줄 알아? 이 친구나 나랑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땅 밟고 산 거보다 이 배 위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아. 낙골벽이 싫다가 재밌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 비닐도 다 먹는데 드셔보세요. 서른 사람들 역할까 봐. 이거 트랩이 찍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농어라서 거죽이 두껍다고. 어? 이렇게 딱 이게 누르면은 뼈가 딱 느껴지거든. 감각에 감각. 와.
와, 잘 떴어, 잘 떴어. 잘 떴다. 잡은 양반이 하나 먹어봐. 여기 대충 툭 찍어서 먹는 거야, 이런 거. 잠깐, 이거. 아, 맛있어? 맛있어? 야, 미쳤다. 야, 엄청 쫀득쫀득해. 야, 원래 이렇게 쫀득쫀득해? 먹어보자고, 한번. 초장에다가 찍어가지고. 왜 안 먹어? 초장에다가 찍어가지고. 왜 안 먹어? 너 왜 안 먹어? 니가 못 먹어? 나 잘 못 먹어. 아, 진짜? 초등학생이야? 친구. 와. 와, 맞지, 맞지. 쫀득쫀득해. 해풍 라면이라고. 어? 해풍에 말리는 라면이야. 아. 전라도 김치잖아. 목포 김치. 와, 김치 너무 맛있는데? 오래될수록 깊은 맛을 자랑하는 자연경유 입장 홍어집입니다. 동근이 형의 추억이 담긴 장소인데요. 찐친들과 이곳에 오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그냥 내가 아는 거의 유일한 술집이야. 아, 그래? 왜냐면 다들 뭐 어디 뭐 먹으러 어디 가자 하는데 난 아는 데가 거의 여기밖에 없어. 근데 스토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얘기가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 길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서 내가 길게 하면 내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저희가 추억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 아니, 옆에 계신 분 누구야? 정혜인. 정혜인 씨하고. 정혜인 씨랑. 용화나. 정용화 씨. 용화나. 어떻게 이렇게 왔어? 언제, 언제? 아, 이게 그 삼총사라는 드라마. 아. 그때쯤이 내가 이지 홍어 전도사였던 거야. 아, 진짜. 야, 가자. 뭐만 먹으러 가자 하면 난 여기만 온 거야. 야, 심지어 처음에 친구란 할 때 뭐 이렇게 했잖아. 나 홍어라고 했었어. 이게 친구란. 어. 친구란 어 홍어. 홍어. 예. 오래되면 썩잖아요. 근데 다른 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홍어는 오래돼도 썩어도 담을 수 있는. 소름이다, 소름이다. 여기가 그럼 홍어 맛집인 거야? 이거는 안주 맛집. 여기 사실 되게 유명한 곳이야. 그러니까 홍어를 이제 파는 곳은 많지. 각 홍어집들의 특색이 있는데 여기에 특색이 있잖아. 여기 이모님. 아니, 홍어를 언제 처음 먹기 시작한 거야? 다른 사람이 어디 가서 홍어 먹자 하면은 뭐 굳이 먹는데 여기서 한번 먹어본 다음에 내가 진짜 그 정도야? 거의 막 약처럼. 진짜? 여기서 먹으면 막 이게 막 쑥쑥 들어갈 정도로 이게 진짜. 막 받는 거야. 홍어가 몸에 되게 좋아. 어디에 좋아? 어? 이게 삭힌 거니까 아무래도 그지? 뭐 영양소가 많지 않을까? 알칼리성, 알칼리성 뭐 유산균. 역시 가야 돼, 큰일 나 이거. 하여튼 알칼리성 아니면 산성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야. 우리 많이 아, 코스. 아, 자, 참기름 찍고 그리고 일단 홍어를 살짝 초장 찍어서 시작부터 제이부터. 야,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강아지 앞에 밥 놓은 것 같아. 기다려. 기다려. 홍어 막 해서 이게 그런 맛이 아니야. 나도 홍어 잘 못 먹지. 이건 먹고 싶다. 맛있게. 맛있을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야, 이제 영광이다, 동근이가 우리 또 친구로 생각해서 여기 딱 귀한 곳을 데려오니까. 맞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근데 진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근! 동근! 동민! 필리! 동민! 제이! 우와. 야, 미쳤다. 야, 홍어 향이 하나도 나는데? 마지막에 막 싹 이렇게 입안을 싹 열어주는 느낌? 랩을 맛이 반한다. 홍어가 처음부터 맛이 여기 이렇게 고소하지? 와, 이럴 수가 있구나, 홍어가. 벌써 비었네.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아, 내 마무리가 너무 좋잖아. 정문에서 맛있게 먹으니까 난 너무 안심이 되고 기쁘다. 지금부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해드시면 되는데요. 습관이 딱 하나 있어요. 집은 홍제가 되기 때문에 집 안으로는 절대 출연자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집을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더운데, 이러는데? 에어컨 있어야 된다. 더워 죽겠는데, 지금? 집주인주야? 예. 그러면 우리 텃밭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밥, 쌀은요? 기본적인 쌀이나 그다음에 양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뒀고요. 더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치를 하나 마련해뒀어요. 뭐요? 풍자주 담그기인데요. 한 병을 담그실 때마다 5,000원씩 저희가 드릴 거예요. 오, 오, 오. 네. 그리고 여기에서 7분 거리에 마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분자주를 담가서 번 만큼의 돈으로 원하시는 식재료를 사다가 맛있는 생기를 해서 드시면 돼요. 냉동 삼겹살 뭐 이런 거 좀 가지고. 냉삼. 우리 집에서 워낙 내가 많이 해먹어봤으니까 딱 사가지고 진짜 제대로 맛있게 먹자. 소를 어떻게 담궈야 돼? 근데 뭐 소주로 담궈야 돼 뭐야? 소주. 아니, 소주가 담궈야 어디 있어? 지금 담가 놓은 거야 지금? 아니 빨리 담가야 돈 벌어서 음식 사러 가지. 아, 이제 당근 소주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 담그지. 빨리 담가야 돼. 야, 비틀어 참다. 이거 그냥 이 안에다가 풍자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저 집에 못 들어간대요. 이렇게 잡고 나가. 그래. 그래, 이거를 저 병 있잖아. 병에다 넣고 그거 하면 돼. 이게 복분자고? 어, 야, 일단 복분자를 씻자, 그러면. 아,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하자. 야, 너무 얼었어. 어우. 아니, 어차피 이거 물에 넣으면 해동이 돼. 이게 복분자야? 이게 복분자야. 와! 차가워? 너무 차가워. 이거 얼어있으니까. 병에서 안 돼. 예? 네, 물에 담갖고 술을 담으면 술이 변한다고. 괜찮아요. 저분들이 드실 거라서. 그러면 채 반에 넣고 거기다 술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채 어디 있어, 채. 손이 많이 가네. 이거 너무 작아. 병 닦는 거 여기서 해야 되잖아. 줘봐봐, 이 채 하나밖에 없어? 어, 여기 있다. 어!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대박이다. 야, 필립이 일 잘하네. 야, 이거 몇 박스 해놓을까? 그거 어? 싸갖고 그냥 나한테 넘겨주면 그거 아, 그래?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오케이. 뚜껑은 열어주기가 힘들지? 아니, 괜찮아. 야. 요즘 빨리 놓고 미리. 야, 요거 좀 잠깐 좀 치워줄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고기 위에 가스레인지에다가. 알겠습니다. 왜? 아, 이거 끓이기 한 번. 왜? 아, 이게 소독을 한번 해야 된대, 이 통을. 지금 식잖아, 다. 괜찮아. 소독해야 돼, 방금 곰팡이. 곰팡이? 어떻게? 안 먹을 건데? 유산균. 색깔이 먹을 거예요. 그렇게 답답해할 거면 내려와서 도와. 씻은 다음에 소독하라고? 오, 손이 많이 가네. 나 지금 벌 때부터 힘들어. 에휴, 또 속았다, 또 속았어. 오케이, 여기다 1kg만. 1kg 알았어. 1kg는 몇 그램이야? 100g. 1000kg가 100g 아니야? 1kg 아니야? 1kg가 100g 아니야? 1kg가 100g 아니야? 1kg가 1000g이야? 1000g. 언제부터 바뀌었어? 언제 이렇게 됐어? 아바타야. 어. 아바타야한테 대답해. 아바타야, 그러면 1kg 이 몇 그램이야? 딱 됐어. 야, 1000g이야? 야, 양이 얼마? 1000g이겠네. 이 정도야, 이게 1kg야. 아, 야, 좋아. 또 두 번째 빠져. 설탕. 설탕 어딨어? 설탕 여기 있는 거야, 설탕?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아, 설탕. 야, 아니 이거 말고. 왜? 설탕. 오래가? 이거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설탕. 저 좀만 그래. 아니, 여기다가 해 그냥. 그거야. 그냥 요 정도 하면 돼. 이거 안 돼. 제발. 요 정도 하면 된다니까. 설탕. 설탕. 됐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야, 설탕이 이게 그걸로 써. 야, 동훈아 이거 받아. 야,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손을 짓어. 잠깐만. 끓는다. 됐어. 아, 너무 작아. 됐어. 야, 이거. 야, 이거 하나네. 이게 200g이네, 딱.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200g 됐다. 어, 됐다. 1g. 오케이? 아우, 손 시려. 아, 2g이야, 이거. 아, 얼마 안 되네. 오케이, 이거 반으로 나누자. 어, 반씩 나눠. 됐어. 됐어, 딱이야. 오케이. 집 만들어라는 거지? 집을 만들어라는 건가? 끈다. 좋다. 시원하다, 시원해. 됐다, 야, 됐어. 이 정도 된 거 아니야? 자, 분다. 야, 흘리지 않게 조심해. 쏟아진다, 또. 야, 우리 여기서 장사해도 잘 되겠다. 아, 뭔 잘 돼. 그럼 집에 가자. 됐어. 너무 이쁘다. 요 정도 하지, 요 정도. 어, 좋아. 네, 좀만 더 보여, 좀만. 좀만 더. 어, 많이 주자. 조금 더. 그 정도. 자, 이따 만 원이야. 만 원! 잠깐만. 네, 됐어요. 이제 병 좀 줄래, 병? 네, 병 드릴게요. 야, 지금 우리 15,000원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아, 예, 그래요. 야, 그냥 많이 해. 키우지 재지 말고, 많이 해. 우리가 눈뜨 우리가 알아, 이제. 어, 반으로 그래? 하면 되니까. 우리가 기계야. 야, 아니, 야, 여기다 그냥 다 섞어. 잠깐만. 어우. 자, 4개야, 내가 4개 만들었어. 야.
벌써 2만 원이야! 야, 이거 금방 뭐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센 거야, 당금주는. 당금주 엄청 세.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어. 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갑니다. 야, 파기름 내는 거야? 어, 할 줄 아는구나, 너. 오, 불 올라오는 거 봐. 와, 불 제대로야. 오. 야. 오, 그렇게, 그렇게. 와. 물, 물. 동근아, 빨리 물. 물, 누구, 물 누구? 준비해야 돼. 빨리 햄 썰고 있어? 어. 아니, 와, 아니, 국물, 이런 국물 처음 보는데? 아니, 이거 무슨 라면이야, 이거? 진짜 처음 보는 비주얼이긴 하다. 스프. 수화. 야, 약간 이거, 그거 같아. 그, 가가멜, 가가멜 스프 같아. 아, 가가멜 스프 오랜만이다. 아, 가가멜 스프. 이거 2020년도에 이거 이길 라면은 없을 것 같아. 이거 라면이야? 맞아, 라면 아니야? 라면 육, 라면 국물. 오리는 언제 해? 오리야, 이거 먹고. 라면 먹고 또 오리 또 먹는다고? 그럼.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어, 그래, 이거 옆에 놔두고 구우면서 그래. 바로. 저거 있지, 아까 내가 구풀판. 동그란 거? 밥은 다 됐어, 이제. 밥이 다 됐다고? 어. 볼까? 아니, 열지 마, 열지 마. 왜, 왜? 좀 뜸들여야지. 딱, 딱 뜸들였어. 그래? 아, 바로 본다고? 본다. 잠깐만, 이거 카메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이걸로. 아, 이걸로? 어, 저걸로, 저걸로. 우리 또 이것도 또 해주잖아, 우리. 어. 인서트에 기재도. 간다, 간다. 어? 어, 가, 간다. 가.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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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랫게 너무 싫어. 한 번, 한 번, 한 번. 아, 손가락. 아, 안 손가락. 아, 안 손가락. 뜨거, 뜨거, 안 손가락. 뜨거, 뜨거. 아, 이거 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봐봐. 아, 기름져 보이긴 해. 아, 약간 외국 밥 같아, 맛있어. 외국 밥.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아, 이거 많이 필요한 거야, 이거? 자, 끓어요. 면 가져오세요. 후합니까? 예, 제대로다. 면 몇 개 넣은 거야? 여섯 개? 모질라면은 더 넣으면 돼. 야, 너무 맛있겠다. 자, 갑니다. 그렇지. 우와, 어, 뜨거. 와, 예. 와. 끝이다, 끝. 불 아까운데? 끝이다, 끝. 이거, 여기 우리 오리고기 구워야지. 야, 진짜 맛있겠다. 어. 야, 저 미쳤다, 미쳤다. 아. 와, 제대로다. 야, 저 미쳤다. 야, 여기 먹어, 먹어. 알았어. 얼른 먹어요. 야, 얘들아, 먹어. 와, 제대로네, 이거. 야,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어? 야, 나 지구 첫 밥이야. 야, 야, 종민이가. 왜? 엄청 달라졌다. 벌써 먹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김종민은. 야, 친구들이 돼. 덜어줘야지. 카메라가 무섭긴 하구나. 어? 먹자! 어, 오케이, 야, 오케이. 김치. 먹어보자. 많이 드세요. 지구 음식 한번 먹어보자. 그래, 되게 맛있다. 그래, 되게 맛있다. 야, 근데 너 이렇게 통통해. 야, 밥 맛있다. 고소하다, 밥. 김치가 한몫하네, 와. 야, 소시지 겁나 맛있다. 야, 소시지 맛있다. 와, 진짜 미쳤, 진짜 미쳤어. 아, 뜨거워. 어, 이건 라면이 아닌데?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아유, 그럼. 그거 넣는 거야? 같이, 같이 버무리는 거야? 그치, 오징어랑 같이 넣어야지. 김치 넣어봐. 열심히 할게. 부침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돼? 물 안 필요? 물 넣어야지. 가루를 넣고 물 붓고 김치 넣고 김치 국물을 좀 넣어야지 색깔이 이쁜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어 줘봐 야 고춧가루 안 넣어도 돼? 원래 고춧가루 약간 그 색깔 내기가 좋은데 국물 내보고 와 이거지 그래 색깔이 그럼 좀 다르게 나오겠다 소금 좀 소금 좀 짭짤하게 야 너는 더러 안 해도 혼자 잘하다 누가 시집 올래나 몰라 이거 아 장가 안 갔으면 좋겠어 왜 왜 그러면 우리한테 되게 잘하던 게 와이프한테 갈 거야. 뭐야. 결혼하지 마. 둘이 살아, 둘이. 우리 친구들 불러서 항상 이렇게 놀아. 병세? 그래. 고춧가루를 좀 넣자. 그래. 조금만 넣어, 조금만. 텁텁해져 많이 넣는데. 여기 텁텁해져? 김치 부침이 많이 해봤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처음 해봤는데 아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만 넣어, 그만 넣어, 그만 넣어. 확실해? 어, 진짜 그만 넣어, 그만 넣어. 야, 텁텁해진다니까? 아니, 진짜야. 너 뭐 그만 넣어. 왜 이렇게 미쳤나 봐. 아니야,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래? 여기다가 막걸리 좀 넣어도 맛있어. 진짜?
알지? 너 아까 그거 지어낸 거지, 너 그거 아까 전에 계란 볶음밥. 아, 진짜? 아, 있어? 그거 진짜?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까 그냥 지어낸 거야. 너 거의 다 먹었잖아, 근데. 난 그냥 다 먹어, 웬만하면. 아, 그래? 아니, 아까 보이는 대로만 넣었어, 라면 스프도 넣고. 난 느낌대로 하는데 맛이 괜찮... 나... 나? 어. 야, 저기 밀가루랑 해가지고 반죽 한번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응. 안 해봤지? 어, 안 해봤어. 사장님, 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삭하게요. 바삭하게 좋다. 바삭하게. 바삭하면 나 맛있게 먹을 거야. 바삭하게, 바삭 안 하면 안 먹을 거야? 바삭 안 하면 생각좀 해보고. 어? 언제 뒤집을 거지? 제발! 진짜 할 거야? 야, 모르잖아! 야, 아니 그게 반반이잖아! 야, 그거 내가 한번 뒤집으면 안 돼? 어? 뒤집는 건 많이 해봤어, 내가. 오, 씨! 야, 거기서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일어나서 저자로 나 나가야 돼! 나가서! 야, 야, 아니, 저, 야, 하지 말고! 아니, 너 옆 저자로 나가야 돼! 나 잘 안 되니까, 진짜. 아프트는 게 아니라 듀오트다, 이거? 듀오트다, 이거? 아유! 망했어? 망했어? 저, 잡아. 아니. 됐어. 아니야. 아니야. 됐어. 아니야, 뭘 돼, 똑바로 됐는데. 아니, 어떻게 된겨? 뭐야? 아니, 반이 접혔어. 잘했다. 대박. 오. 자, 이렇게. 스냅이 중요하고, 스냅이. 와. 박수! 보여주는구만. 야, 막걸 따라. 니가 집주인이. 집주인이에요. 여름의 추억이 뭐. 어? 그럼 네가 해. 아니야. 아니 진짜 개인적으로든 니네들끼리든 놀러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놀러 왔어. 언제든 환영이니까. 왔다 친구야. 친구. 비주얼 좋다. 이건 저거야. 칼로 이렇게 피자 같이 자르자. 나 한번 잘라보자. 어? 한번 잘라보고 싶어. 반만 자르자 그러면 이거 찢어야 제맛이잖아. 네, 이 젓가락으로 서로 이렇게 해서 찍찍 찢는 게 그래. 맛있는데. 그렇지, 야 칼로 그렇게 하면 적 없지. 야, 이 맛있겠다. 힘들어. 진짜? 야, 안 먹어? 좋은 거라. 어, 너 이거 먹을래? 줄게. 진짜로? 와, 바삭한 거. 끝머리. 야, 끝머리 바삭하지. 야, 이거 겁나 맛있어 이거. 이거 그냥 먹어봐 이거. 힘들어. 너무 맛있다. 와. 상당하다! 이거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야, 이거 퀄리티 좋은데? 자.